안녕하세요, 유쌤입니다. 오늘은 운 좋은 사람들이 꼭 붙잡고 있는 습관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유익한 시간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제 운이 좋다고 얘기를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운이 없다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걸 이제 그 운이라는 거를, 그 운이라는 게 있다, 없다, 뭐 믿고 안 믿고 간에 운이 좋다라는 얘기를 사람들은 참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저부터도 그래요. 운이 좋다는 말을 좋아해요. 그리고 이제 운빨이라는 얘기도 하고, 왜 학운이 좋아, 뭐 이제 대학 쉽게 들어가고 뭐 이런 경우 학운이 좋아, 뭐 이런 얘기도 하고, 뭐 재물운이 좋아, 뭐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여러분들은 어떤 운이 좋기를 원하십니까? 이게 겸손하게 얘기할 때도 운이라는 얘기 많이 쓰는 것 같아요. 누가 이제 어려운 시험에 합격을 하고, 아니면 뭐 어려운 어떤 그런 테스트에 통과를 하고, 이제 이런 어떤 경우에 있어서 우리가 이따가 막 너무 축하한다고, 너무 훌륭하다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아 운이 좋았습니다 이렇게 막 얘기하잖아요. 이제 겸손하게 뭐 이런 때 이제 그 쓰는 말로 참 이제 편리하게 사용이 되는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성공한 사람들은 사실 그게 노력과 어떤 그런 것만이 아니고 실력만이 아니고 운이 플러스가 꼭 돼야지 성공을 할 수 있다라고 대부분 사람들이 생각을 하죠. 그 보통 사람들도 이제 언젠가는 내 꿈을 꼭 이루어야 말 거야, 그런 의지를 이제 불태울 때 그 성공한 사람들이 이제 벤치마킹 하려고 노력을 하잖아요. 어떻게 하면 이제 닮아보려고, 어떻게 저 사람 성공했을까, 그런 거 이제 연구하느라고. 그대로 하면 이제 그 좀 성공할 확률이 더 높아지니까. 그래서 오늘의 교재로 사용하는 책에는 그 명리학 그 전문가인 분이 상위 1%의 어떤 그런 성공한 사람들을 이제 연구하고 인터뷰하고 그런 내용 중에 정말 운이 좋은 사람들은 어떤 습관을 가지고 있냐, 아주 성공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실력과 노력을 겸비했지만 운도 좋은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습관을 가지고 있는 걸까, 이제 이런 얘기들을 이제 한 거를 오늘 여러분들한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의 아이러니는 뭔가 하면요, 노력하고 실력이 꼭 성공과 정비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 실력 있는 사람도 뭐 굉장히 실력 있고 유능한데도 잘 어떻게 안 풀리고 이래서 실패하거나, 뭐 열심히 누구는 열심히 안 하겠어요? 누구나 다 열심히 하지만 그 중에서 어떤 사람은 잘 되고 어떤 사람은 실패하잖아요. 이게 똑같이 이제 실력도 있는 사람이 열심히 했는데 어떤 사람은 되고 어떤 사람은 안 된단 말이죠. 그 만약에 지금 이제 여러분이 나 정말 열심히 했는데 원하는 이제 목표에 이르지 못했다, 그러면 이제 나의 실력과 노력과 어떤 열정이 성공을 이루게 하는 어떤 데까지 가는, 도달하는데 그런 이제 운이 없었는지도 모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타고난 운 이상으로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어떤 공통점을 가져야 될까, 어떤 특징을 가져야 될까, 네 가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일단 시도해보는 거예요. 일단. 그야말로 just do it. 이거잖아요. 일단 시도해보는, 이건 정말 좋은 얘기 같아요. 그, 성격이 급한 사람이 주로 또 이렇죠. 근데, 지금보다 이제 이 책에서 얘기하는 건 나은 상태로 움직이려면 이제 운이 움직여줘야 된다는 거죠. 운이. 그러려면 이제 생각하면서 그냥 가만히 있으면, 내가 안 움직이면 운도 따라서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당연한 말인데 이게 결코 쉬운 건 아니죠. 사실 성공한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이 얘기를 다 해요. 어느 기사에서 보거나 이래도 성공한 사람들 중에 이제 두 가지로 나뉘죠. 정말 혼신의 힘을 다해서 최선을 다한다, 이런 사람도 있고, 또 거꾸로 아이 뭐 그냥 그 최선을 다하지 말자, 뭐 그 절박한 상황에 있었을 때 에너지를 남겨놓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거는 별로 좋은 일이 아니다, 성공했으면서 자기는 여유롭게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최선에 대해서는, 그렇게 노력에 대해서는 다 다른 얘기를 하지만 딱 한 가지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건 일단 무조건 시작을 해라. 이거는 공통적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그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잖아요. 이제 뭐 주식 한번 해볼까? 어디 요새 뭐 주식이 뭐 광풍이라는데 어쩌고저쩌고 하면서도, 그러면 뭐부터 해야 되겠어요? 일단 시작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내가 주식에 대해서 잘 모르면 일단 경제신문이라도 먼저 봐야 되는 거죠. 근데 그런 거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할까? 이렇게 생각만 해서는 아무것도, 어떤 운도 움직일 수 없다는 거죠. 뭐 한 주만 사보든가, 내가 잘 모르지만 그러면 뭐 잃어도 떨어져도 뭐 괜찮은 그런 금액에 정말 한 주, 돈이 없어도 한 주도 살 수 있잖아요. 그거부터 먼저 시작하는 거죠. 일단 시작하는 거죠. 요새 이제 직장인들 투잡에 대한 관심들 많으시죠. 그러면 이제 투잡을 해볼까? 그러면 이제 뭐 번역을 하든 디자인을 하든 어쨌든 내가 잘할 수 있는 거, 그런 거를
직장 외 시간에 나의 뭐 취미도 개발할 겸 뭐 웹툰 그리시는 분도 계시고 번역하시는 분도 계시고 뭐 디자인하시는 분도 계시고 뭐 저처럼 유튜브 하는 사람한테 뭐 편집이나 뭐 썸네일 이런 거 그런 직장 다니면서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이제 그렇게 내가 흥미로운 일을 일단 투잡을 해보겠어라고 그러면 내가 흥미로운 일을 일단 어떤 거든지 먼저 당장 시작할 수 있는 것부터 일단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지 운을 불러들이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뭘 해야 될지도 모르겠어. 그러면 이제 투잡이나 뭐 해볼까? 검색이라도 해봐야 되는 거죠. 제일 영양가 없는 건 어떤 건가 하면요. 남들 이제 뭐 성공했다. 이런 사람들 이제 세미나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뭐 강연회 같은 거 하면 그런데 또 열심히 따라다니고 뭐 유튜브도 열심히 보고 메모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정작 자기는 실질로 어떤 액션 플랜이 없는 경우. 그런 경우가 제일 참 영양가 없는 경우입니다. 그런 이제 세미나 강연 100개 듣고 메모하는 것보다 딱 한 개를 제대로 듣고 딱 꽂혀가지고 그래 그럼 나는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건 이거니까 일단 이거부터 시작해 볼 거야 라고 해서 뭔가 첫 발을 내딛는 거 이런 게 훨씬 더 운을 좋게 만드는 비결이라는 겁니다. 운동을 하자고 마음 먹으면 오늘 추워도 일단 밖에 못 나가면 그냥 그러면은 자 여기 아파트 1층에서부터 집까지 한번 걸어와 볼까? 일단 시작하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건강을 위해서 뭔가 시작하자라고 하면 뭐 지금 당장 뭐 건강식을 지금 주문해도 당장 먹을 수 있는 거 아니까 그럼 물이라도 지금 마시자. 물을 많이 마시는 게 좋다고 하니까 뭐 이렇게 해서 그거라도 하든가. 인간관계의 어떤 안부전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 이런 얘기를 이제 유튜브에서 이제 들었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맞아. 이렇게 다 이렇게 메모해놓고 그냥 말아버리는 게 아니라, 그러면 지금 당장 안부전화 한 통만 하자. 이렇게. 그렇게 일단 시작한다는 게 나의 좋은 운을 불러들이는 어떤 습관이에요. 첫 번째 습관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뭔가 하면요. 자기의 약점을 인식한다래요. 그러니까 너무 저도 공감이 되는 것 같아요. 평소에 이제 그냥 뭐, 평소에는 뭐 대충 넘어갔던 어떤 실수, 약점 이런 게 정말 내가 왜 살다 보면 운이 굉장히 좋을 때가 있고 나쁠 때가 있잖아요. 그렇게 운이 나쁠 때는 이제 큰 이제 구설수를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약점이 어떤 건지 이런 거를 항상 인식하고 있는 거 그게 대단히 그 나쁜 운을 줄여버리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볼게요. 주사가 있는 거예요. 회사에서 주사 있는 분들 계시죠. 회사에서 아주 얌전해요. 얌전하고 평소에 일도 착실하게 잘하고 조용하고 근데 이 친구가 술만 들어가면 어느 정도 들어가면 일단 꼭 실수를 시작하는 거예요. 대단히 이제 폭력적인 성향으로 바뀌는 거죠. 말도 거칠게 막 큰 소리로 하고 윗사람한테도 이제 예의 바르지 않게 얘기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제 그 여자 직원들한테 이렇게 그야말로 성희롱으로 걸릴 어떤 수준의 아슬아슬한 어떤 그런 행동을 한다든지 그런 주사도 있고 길에서 자는 주사도 있어요. 길에서 자는 주사 그런 주사도 굉장히 위험하죠. 그런 사람들은 자기의 약점을 딱 인식하고 아 이런 주사를 못 고치겠다 하면 술을 완전히 끊어버려야 돼요. 그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그런 어떤 약점이 자기를 망칠 거라는 걸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완전히 끊어버리면 그 약점이 보완이 되는 거죠. 근데 없앨 수 없는 약점도 있어요. 사실 예를 들어서 사람들 앞에서 대인공포증이 있어서 앞에 나가서 이제 발표하거나 이런 게 아예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노력하면 되겠지 그러는데 그 노력 갖고도 안 되는 그런 특이한 그런 약점을 가지고 계신 분이 계시거든요. 그런 분은 어떻게 될까요? 자기의 약점을 인식하는 거죠. 아 나는 앞에 나가서 이제 뭔가 사람들 앞에서 발표하는 건 도저히 안 되는구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른 어떤 강점을 가지고 그 약점을 보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대형 어떤 그런 프레젠테이션 이럴 때 너무나 그런 그 프레젠테이션 자료 만드는데 달인이 돼야 되는 거죠. 내가 나가서 발표는 못할지언정 나만큼 자료를 정말 굉장히 잘 만드는 사람은 없다. 뭐 이렇게 노력을 해서 약점을 보완하는 거. 이런 것도 대단히 좋은 방법입니다. 그냥 나는 뭐 남들 앞에서 얘기하는 거 도저히 못해 라고 있으면 회사에서 어떤 한계가 있는 거죠. 성장에. 또 예를 하나 들까요? 내가 당황을 하면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고 계속 오판하는 그런 어떤 약점이 있다 라고 치면 굉장히 큰 약점이죠. 그러면 내가 그걸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제 어떤 상황에 당황을 하면 아무것도 결정하지 않는 습관. 아무하고도 어떤 얘기를 해서 뭔가 결정을 하지 않는 습관을 들이는 거예요. 아, 지금 내가 너무 당황스럽고 힘드니까 잠깐만요. 저 혼자 잠깐 있어야 되겠습니다. 라고 해서 혼자 정말 화장실이라도 가서 가만히 있던지. 그래서 당황했을 때는 나는 절대로 뭔가 결정하면 안 된다. 라고
자기 약점을 알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인식하면 계속 어떤 방어할 수 있고 보완할 수 있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는 뭔가 하면요. 사람들을 돕는다. 사람들을 돕는다. 그러니까 운 좋은 사람들이 정말 꼭 쥐고서 놓지 않는 습관은 뭔가 하면 사람들을 돕는 것. 성공한 사람들은 알고 있다고 합니다. 자기가 어떤 이제 작은 운을 딱 뿌리면, 씨앗으로 뿌리면 그게 정말 이렇게 자라고 열매를 맺고 해서 굉장히 크게 몇 배로 돌아온다는 것을 알고 있대. 운 좋은 사람들은. 그래서 그 왜 정말 더 이상 뭐 남 부러울 게 없는 사람들이 계속 그런 이제 그 강의하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무료로 또 무슨 뭐 창업자들을 돕고 막 이러는 어떤 그런 그 기업 하신 분들 계시거든요. 그런 이제 오너들. 그런 분들이 왜 그러겠어요? 뭐가 아쉬워서 그러겠어요? 자기의 경험과 좋은 어떤 그런 지식이나 어떤 그런 것들을 그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느라고 이제 자꾸 나눠주려는 거예요. 왜 나눠줘요? 그들을 위해서 돕는다는 데도 큰 의미가 있지만 그래야 자기한테 더 좋은 운이 돌아오기 때문에 그걸 알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그게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유튜브를 하는 게 굉장히 그 유튜브의 바다에 정말 그 좋은 어떤 그런 메시지를 전달함으로 해서 저도 좋은 영향을 받고 그 다음에 제가 모르는 어떤 그런 많은 분들도 좋은 영향을 참 받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거든요. 결국 그게 제 운을 좋게 만든다고 저도 믿고 있어요. 그래서 그 유튜브 참 안 했으면 참 재미없었겠다 일상이. 그런 생각도 한답니다. 또 다른 어떤 세상이잖아요. 독자들과 만나는 정말 이름 모를 분들과 굉장히 그렇게 자주 만나는 그런 어떤 이런 온라인 세상이 있으니까 참 좋은 것 같아요. 유익하고. 그리고 또 이제 어떤 이제 이런 어떤 보이지 않는 어떤 컨텐츠를 나누는 것도 있지만 사실 정체된 운을 움직이는데 기부가 대단히 중요하대요. 그래서 나한테 온 운을 덜어내고 새로운 운을 또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 그게 뭔가 하면 뭘 이렇게 나한테 그 돈이나 이런 게 들어오면 꽉 틀어주고서 절대 나가게 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들어온 거를 계속 이렇게 패스 흘려보내야 또 새로운 그런 좋은 운들이 들어온다고 합니다. 재물과 사랑과 도움이 내가 누군가에게 받았잖아요. 돈도 들어왔고 어떤 이제 도움도 받았고 사랑도 받았으니까 이걸 또 누군가에게 자꾸 패스를 해줘야지만 나는 계속 좋은 운이 흘러 넘치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거죠. 그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뭐 평소에 한 10만 원씩 기부를 했던 사람이 있었다고 치자고요. 그런데 그 사람이 이제 코로나 때문에 자영업자였는데 이제 매출이 너무 줄어가지고 기분도 안 좋고 좀 너무 걱정도 되고 내 코가 석자인데 지금 기부하고 생겼어? 그리고 아예 그 기부를 끊어버리면 사실 더 운을 안 좋게 만든다는 거죠. 10만 원을 평소에 했는데 내가 지금 상황이 너무 안 좋았으니까 정말 아예 끊을 순 없다. 정말 만 원만이라도 하자. 3만 원만이라도 하자. 줄여서. 정 안 되니까. 이렇게라도 생각하는 것이 계속 어떤 좋은 운을 흘러들게 하는 그런 습관이라고 합니다. 저 같은 경우도 이제 회사를 그만두고 그 수입이 이렇게 없었던 시절이 이렇게 한동안 있었어요. 근데 그럴 때도 평소에 하던 기부를 끊지 않았어요. 저는 이제 뭐 그걸 굉장히 좋은 뜻에서 안 끊은 게 아니라 자존심이 상하더라고요. 회사도 그만뒀는데 기부조차 끊어야 되겠어? 이런 거 있잖아요. 정말 자존심 상해 이런 거. 그래서 그건 안 끊었는데 그 결국에는 굉장히 저한테는 좋은 일이 됐어요. 그러니까 뭔가 하면 지금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그 이후에 이제 어느 정도 그런 수입이 전혀 없다가 계속 이제 일을 다시 시작을 하면서 수입이 생기고 그 수입이 점점 늘고 있는 거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근데 그런 게 그렇게 좋은 운을 받아들여서 흘려보내는 어떤 그런 습관을 꼭 붙잡고 있어서 그런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좋은 운이고 좋은 경제 상황으로 점점 더 발전을 하려면 내가 어떤 도움을 계속 흘려보내고 있어야 된다. 이런 습관, 이게 운 좋은 사람들이 꼭 붙잡고 있는 습관의 세 번째였습니다. 자, 네 번째 뭔가 하면요. 운동하는 거예요. 운동하는 거. 너무 그 매일 정말 매일매일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데 제가 이걸 말씀드릴 때마다 다른 영상에서도 이렇게 마음 한구석이 좀 따끔따끔해요. 왜냐하면 제가 그렇게 운동을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라서. 그런데 이제 요즘은 또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계속 이제 헬스클럽 다니다가 코로나 때문에 도저히 거기를 가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 그래갖고 요즘은 산으로 바꿨어요. 제가 올해의 목표가 원래 지리산 종주였거든요. 그런데 이 코로나 때문에 지리산 종주는 도저히 불가능할 것 같고 그러면 가까운 산이라도 가자. 그래서 이제 근처 산을 다니는데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햇빛 속을 이렇게 걸어서 나무 사이로 이렇게 걷는다는 게 정말 그렇게 사람을 기분 좋게 하는 일이 정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이게 과학적으로도 운동하면서 땀 흘리고 열 내면 안에 있는 어떤 우울감이 다 사라진다고 그러잖아요. 이제 의사들도 이제 얘기하는 거고 어떤 심리학자들도 굉장히 그 늘 주장하는 얘기거든요. 나쁜 기운을 다 털고 우울감을 극복하는데 운동만큼 좋은 게 없다. 특히 이제 저는 그런 어디 실내보다는 햇빛 속을 걷는다는 데 적극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추천해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나쁜 기운이 다 털려나가는 느낌이에요. 날씨가 좋아서 감탄하고 막 햇빛 쏘이면 이렇게 정말 마음이 맑아지고 좋은 일이 많이 생길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감사하는 느낌, 감사하는 기분, 거기다가 자신감 이런 게 생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촬영하는 날은 이왕이면 산에 갔다 와서 이제 오후 촬영을 하자. 이렇게 좋은 기운으로 이렇게 꽉 채워서 촬영을 해서 이제 방송을 내보내면 저는 이 온라인 화면을 통해서도 여러분한테 좋은 기운이 그대로 전달된다고 믿거든요. 좋은 기운 많이 받으세요. 저 오늘도 산에 갔다 와서 방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일단 어떤 운동이든지 본인이 좋아하시는 그런 운동 습관을 꼭 붙잡고 놓지 않고 계셔야 어떤 운 좋은 사람들이 하는 습관을 우리도 벤치마킹하는 그런 일이 되니까 꼭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운 좋은 사람들이 꼭 쥐고 항상 지키는 그런 습관 네 가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눴습니다. 여러분들 성공하시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유쌤의 직장수업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